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역사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잔소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역사회는 크게 그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수시암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이거는 꼭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 그래서 수시암기.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다니셨을 때 지역사회를, 제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지옥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낯선 단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해를 해라서 선이해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수시로 암기해야 돼요. 결국 지역사회는 하나로 종착이 된다. 그냥 수시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접근 방법이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 나간 거를 나중에 외워야지. 그게 안 돼. 그 자리에서 외우셔야 되는데, 일주일간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배운 분량, 이거를 여섯으로 나누세요. 뭐 쪽수로 나누든지 여섯으로 나눠. 그리고 여섯으로 나눠.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 정도 외워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날은 요 정도 외워야 돼. 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도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6일 만에는 오늘 배웠던 양을 다 외워야 된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냥 외우고 그냥 그걸 맞느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같은 내용을 세 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세 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쉴 거잖아요. 50분 수업하기 이제 바로 끝나기 전에 한 45분 정도 수업하고 나면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가로넣기 할 거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유인물에 가로넣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4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차 가로넣기를 할 거예요. 자, 가로넣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배웠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갖고 하셔야 돼. 근데 이거 아까 분명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때서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기본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로놓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동안에 좀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딱 두 번째 시간 딱 되면서 뒤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론하고 가로놓기로 한 시간이 끝납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뒤에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론할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또 쪽지 시험을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래서 완벽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역사회는 그냥 상식화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갈수록 요번에 시험 되게 지역사회 어렵게 나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때문에 떨어진 사람 좀 꽤나 많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는 당연히 더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 반복해서 더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지역사회는 저를 거쳐 지나가면 뭐든지 지역사회는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사회 때문에 또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한테 아는 체도 하지 마세요. 저도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지역사회로 들어갑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학 맨 처음에 건강의 개념 배울 거예요. 건강의 개념.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 엄청 중요합니다. 국시에서 거의 한 세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책은 3쪽이고요. 자, 건강 얘기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개념, 이거 정신에서도 배우셨죠? 그렇죠?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안 외워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기까지 우리 정신에서 배우셨을걸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영적 안면의 완전한 역동성 상태를 말한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도를 보세요. 잠깐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엔 요 네 개였다가 영적인 안면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개만 있어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다. 이렇게만 남아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영적인 안녕을 집어넣는 이유는 가끔가다 국가고시에 98년도의 정의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한때 영적인 안녕이 들어간 적이 있었구나. 그렇죠? 당연히 앞에 세 개는 외우셔야 돼. 신체, 정신, 사회. 이렇게 알고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건강의 정의. 그럼 도대체 지역사회에서는 건강을 뭘로 보고 있느냐? 자, 이거는 상식하시는 겁니다. 외울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상대적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 내 나이 또래 65세 된 그 앞집의 개똥이 할머니하고 개똥이 할머니보다는 내가 더 건강해 보는 거예요. 또 이때 상대적인 거 과거의 나랑 비교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되게 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요새는 건강해.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움직이는 거죠. 역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동적인 개념이다. 역동적 개념이다. 알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상식이에요. 자, 두 번째, 건강을 인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자, 인상적인 관점 뭐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 없으면 난 불건강한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불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기능적인 관점, 내가 팔다리가 비록 없지만 그러니까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건강한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인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대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건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집단의 건강에 훨씬 더 신경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힘들어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설사를 해. 그걸 먼저 신경 씁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 요 세 개는 우리 상식입니다. 상대적이고 역동적, 기능적인 거, 또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상식 해도 되지요? 예, 상식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들어본 기억 나요? 안 나요? 예, 납니다.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은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외웁시다.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셀프 케어죠. 셀프 케어. 그러니까 셀프 케어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 이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우면 국시 만점 받겠지. 지역사회 만점 받겠지.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 만점이 목표예요? 아니에요? 예? 목표 만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슬쩍 포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학자별 건강 개념 쭉 넘어가는데, 자, 이 중에서 스미스라는 사람을 좀 기억하세요. 자, 스미스는 건강의 모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네 가지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뜻만 이해하세요. 자, 임상적 모형 뭐예요? 임상적으로 내가 질병의 증상이 있어. 그러면 아픈 거예요. 증상이 없어. 그러면 안 아픈 거다. 역할 수행 모형은 뭐냐면 내 역할이 학생이야. 그러면 내가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난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응 모형. 어떤 상황에 적응을 잘했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예요. 행복 모형. 내가 자아 실현을 했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이건 뜻만 이해하시면 돼. 임상적 모형이 뭔지, 역할 수행 모형이 뭔지, 적응 행복 모형이 뭔지. 그것만 뜻만 이해하시면 돼. 하여튼 이건 스미스예요. 그렇죠? 자, 버나드도 가끔가다 잘 나오긴 하는데 버나드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자, 버나드는 B가 B부터 시작하죠. 버나드니까 이게 예뻐요? 아니면 이게 예뻐요? 아니면 요게 예뻐요? 세 번째까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균형이 잘 맞아야 돼. 균형.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야. 결국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바뀌면 발빠르게 움직이면 나는 건강한 거야. 이게 번화돼요. 그래서 주변이 추워. 그럼 내가 옷을 두껍게 입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유지시켜. 그럼 건강한 거야. 이게 번화돼요. 자, 그 다음에 신리라는 사람은 우리 툭하면 스트레스 얘기할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신리예요. 그래도 그냥 유명한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번화들을 좀 신경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던이라는 사람 좀 알아두세요. 던. 자, 던은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정신에서도 배우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WHO의 건강의 정의는 동적이라 그랬어, 정적이라 그랬어? 예? WHO의 건강의 정의.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예? 정적인 거예요. 뭐, 신체적, 정신적, 뭐, 딱 안녕해야 된다. 라고 정적인 거야. 그런데, 건이라는 사람은 건강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는 최고의 건강.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저의 건강. 뭐, 질병.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병이 왔다 갔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어. 또 불건강할 수도 있다. 아시면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셋을 딱 했는데 내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어저께 별거 안 먹었는데 피부도 막 그렇게, 제가 원래 피부가 좀 더럽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피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는데 너무 이게 흡수가 잘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웬일이야? 그걸 다 하고 나서 안경을 딱 쓰니까 아니야,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쵸? 하여튼 이렇게 기분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던이라는 사람. 자, 그러면 던은 건강의 연속선을 주장했다? 아니다. 불연속선을 주장했다? 네? 얘기하셔야 돼. 자, 두 개 중에 선택. 던은 연속선 건강의 의미를 제시했다? 아니다. 불연속선 건강에 제시했다. 어떤 게 맞아요? 1번, 2번. 불연속? 1번이지. 연속성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연속이잖아, 연속. 그죠? 그럼 불연속 개념을 제시한 건 누구예요? WHO.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이렇게 말 갖고 장난 논다니까요. 어렵게. 연속, 불연속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더는 연속성 건강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WHO는 불연속 건강의 개념을 제시했다. 자, 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속성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라논드라는 사람. 이 사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총성명 하셔야 됩니다. 자, 라논드는 건강의 개념을 네 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했어. 네 가지 외우셔야 돼. 환경, 생활 방식, 세 번째 인간 생물학, 네 번째 보건의료 체계. 자, 요 네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다 못 외우겠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꼭 외우세요. 하나, 생활방식이요. 자, 생활방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습관이요. 습관. 생활습관.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생활습관이 나를 건강하게도 하고 불건강하게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생활방식을 바꾸면 병이 예방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 무지무지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건강증진. 자, 우리 지역사회는요, 양대 산맥이 있어요. 단어가 양대 산맥이 있으니까. 하나는 뭐냐면 1차 보건의료. 이제 배우실 거예요. 1차 보건의료. 또 하나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 일단 1차 보건의료는 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제 건강증진의 원형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건강증진의 원형 누구예요? 라논드. 외우셔야 돼. 엄청 중요한 사람. 자, 라논드예요. 그러면 라논드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건강증진의 원형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까 생활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원형이 됐다. 기억하시면 돼. 지금 잘 정신 차리셔야 돼. 자, 제가 그 학교에 다녔을 때요. 우리과 선배는 아닌데 타과 선배 중에 이름이 철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흔한 이름이지. 근데 하도 술을 좋아해서 우리가 철주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담배 술을 전혀 안 했대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오자마자 술에, 그것도 소주에 필이 꽂힌 거예요. 소주가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툭함,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안주 살 돈은 없잖아. 그래서 안주는 없이 소주만 사갖고 소주병을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래서 툭하면 마시는 홀짝홀짝 그래서 병채로 그냥. 그 수업 시간에도 강의 듣다가도 홀짝.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보고 얼굴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엄청 항상 기분이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3학년 지나가고 4학년 초에 갑자기 강의하는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놀러갖고 이제 응급실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늘나라로 도와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3년을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 결국 죽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등치 큰 사람이 쓰러지는 거. 자, 이런 거 모두 다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건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논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입니다.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화, 보건의료 체계.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적인 건 뭐야?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이라고 해. 이것 때문에 뭐의 원형으로 봤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봤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팔순 뭐 이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워낙 유명하긴 한데 뭐 여기서 우리가 만점의 우표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건강의 개념 다 끝났습니다. 자, 건강의 개념 뭐 생각나세요? 꼭 외워야 될 거 제일 처음 WHO. 자, 건강을 무슨 건강이라 했어요? 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한때 뭐가 들어갔다? 영적인 안녕이 들어갔다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내부 외부 환경 변화에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나요? 뭘로 시작하는 사람? 비비죠. 버나드라는 사람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실리. 예, 이거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아실 필요도 없어. 그냥 실리 하면 그냥 스트레스 생각하시면 돼. 네 번째 엄청 중요한 사람. WHO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엄청 중요한 사람 누구? 라논드예요. 이 사람 왜 중요해요? 건강의 정의는 네 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지. 근데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랬어요?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기 때문에 뭐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 라논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스미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사회는 한 세 문제, 어떤 때는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지역사회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역사회 개념은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이 있어요. 여섯 가지. 자, 저는 동그라미 잘 그려요. 동그라미 세 개야. 그리고 요 세 개를 연결시켜주는 요 세 개의 개념이 있어요. 또 여섯 가지예요. 그래서, 자, 제일 처음은 지역사회 간호 대상이요. 지역사회 간호 대상. 자, 이쪽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쵸?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행동. 그러니까 행동, 활동. 지역사회 간호 활동. 그리고 대상과 활동을 연결해주는 그 유명한 간호과정.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과 목표를 연결시켜주는 지역사회 간호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상과 목표를 연결시켜주는 기능 연속 지표 있습니다. 이 여섯 개 단어는 꼭 외우셔야 돼. 기본입니다. 기본. 그쵸? 이 여섯 개 단어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지역사회죠. 근데 지역사회 너무 이거 추상적이죠. 이제부터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갑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 들어갈게요. 자, 지역사회는 크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봐.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잦은 상호작용. 자, 잦은 상호작용을 하면 지역사회예요. 자, 두 번째 공통된 문화가 있으면 돼. 공통된 문화. 자, 세 번째입니다.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자,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해. 자, 이거 세 개 당연히 외우셔야 돼. 잦은 상호작용. 그렇죠? 근데 우리도 지역사회예요. 자, 우리 잦은 상호작용 할 거죠. 그렇죠? 저하고 몇 번 만나요? 저하고 이틀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잦은 상호작용 합니다. 자, 공통된 문화. 아,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있어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담벼락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공통된 문화 뭐예요? 여러분하고 나의 공통된 문화 뭐예요? 국식 간호 아니 재미없어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지역사회죠. 지역사회. 지역사회 간호에 그래서 우리도 이름 하나 붙이면 돼요. 지감미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클럽입니다. 지감미 클럽. 그래서 연회비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지역사회 간호의 미친 클럽. 그렇지? 지감미 클럽인데 여러분들은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지감미 클럽도 하나의 지역사회다 생각하시면 돼. 요 세 개 무조건 외우시면 돼. 잦은 상호작용, 공통된 문화, 제한된 주제적인 경계 를 갖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다. 그러면 지역사회 종류가 많겠네요. 당연히 많을 겁니다. 자, 지역사회 종류로 들어갈게요. 자, 지역사회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자, 구조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적 지역사회. 자, 그래서 이거를 앞자만 따서 뭐라 그래? 구기감. 외우셔야 돼. 구기감, 구기감. 앞자만 따서. 그죠?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예요. 그럼 구조적 지역사회 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예, 이제부터 그걸 좀 할까 해요. 자, 지금까지 한 거 책 줄쳐볼게요. 4쪽입니다. 그 그림 다 얘기했고요. 그 밑에 거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대상입니다. 자, 지역사회 정의 있죠? 세 가지예요. 자, 문화적 동질성. 뭐예요? 공통된 문화적. 네, 두 번째입니다.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요 세 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지역사회다 얘기를 했고요. 자, 지역사회 분류입니다. 옆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구조적 지역사회.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구기감. 구기감.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냐면요.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야. 자, 시간적, 공간적 관계, 일명 뭐예요? 시, 공간, 공동체죠. 그렇죠? 시, 공간, 공동체. 다시 말해서, 시간하고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거를 우린 구조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구조적 지역사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자, 집합체 있습니다. 자, 집합체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모여진 집합체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살짝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공동체. 자, 대면 공동체는 뭐냐면 대면이잖아요. 얼굴을 마주 보는 공동체야.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일어나서 얼굴 보고 어떤 게 있죠? 가족이 있잖아. 가족은 우리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잠자고 나서 얼굴 보고. 그래서 가족이 대면 공동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지정학적 공동체요. 자, 지정학적 공동체는 뭐냐면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 이게 지정학적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무슨 리, 종로 1가, 종로 3가, 음, 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이에요. 지정학적 공동체. 자, 그리고 거기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있을 거예요. 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는 지리적 특성, 기후, 자연환경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야. 다시 말해서 서울에 살면 오염에 많이 환경오염에 많이 시달리죠. 예, 그게 그러니까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 문제처럼 갖고 있어. 이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그치? 제가 그 보건교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지방에 해인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해인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 하다가 2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교생 해봤자 몇 명 안 돼.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선생님도 너가, 너네들이 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막 울고 있더니,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은 이제 죽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왜 선생님 왜 죽어?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쓰레기만 먹는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쓰레기만 먹어요? 네, 쓰레기만 먹는 거 맞아요. 우리 고추가 있어요. 어디부터 먹어요? 여러분들. 응? 고추장 찍어서 어디부터 먹어요? 여기부터 먹고, 여기를 버리죠.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농축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통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를 잘라 버리고 여기서부터 먹어요. 근데 우리 여기 먹고 여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음식만 먹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박을 먹을 때 한 통 다 못 먹죠. 그래서 딱 잘라서 반은 냉장고에 넣고 반만 먹잖아. 그 나머지는 뭐 한 일주일 내에 먹잖아요. 그쵸? 근데 시골 사람들은요, 반을 딱 자르고 반은 이렇게 자르는 순간 변한대요. 그래서 반은 먹고 반은 돼지나 개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돼지가 먹는 거를 우리가 또 먹잖아요. 그지? 썩는 음식을 먹는 거 맞다니까. 그래서 좀 이따 죽을 거라니까. 하여튼 이거예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다 갖고 있잖아. 이거를 우리는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그게 뭐냐면 비읍변의 문제 해결 공동체야. 그래서 이 두 개는 짝을 줘서 외우시는 게 좋아.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조직이요. 조직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구조가 있고. 한마디로 뭐예요? 학교, 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는 요 여섯 개 중에 어디에 속해요? 보건소 어디에 속해요? 에이 거짓말. 보건소 어디에 속해요? 조직에 속하잖아요. 왜? 어떤 목표가 있고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설치는 혹시 아세요? 시군구별로 한계소. 외우셨나요? 아시나요? 네, 보건소 설치 시군구별로 한계소지. 결국 보건소의 설치는 무슨 지역사회 위주로 설치할까요? 그렇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를 하는 거지.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 자, 보건소는 조직에 속해요. 그러나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정학적 공동체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보건소가 마포구 보건소야. 자, 마포구.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요. 프로그램을.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종로구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저 여기 종로구 사람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 그래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왜? 마포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무슨 지역사회 위주의 사업을 한다? 예?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한다. 그쵸? 지금 계속해서 제가 단어를 지정학적 공동체를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야. 자, 지정학적 공동체 얼른 물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명 공동체.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얘네 두 개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아, 이런 것들이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하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지역사회는 뭐예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지역사회. 응? 어떤 거? 집합체? 아니. 응? 대면 공동체? 아니. 아니. 또 하나만. 아니요. 저거. 뭐야? 지정학적 공동체가 가장 친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게, 대면 공동체는 친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성원들끼리 친한 거지. 자기네들끼리 친한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아, 우리 집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다 그래요. 뭐, 종로에서 왔어요. 마포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지정학적 공동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친근한 지역사회는 지정학적 공동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집중하시는 거 맞지, 지금? 잘 하셔야 돼. 아니, 이게 구조적 지역사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특정의 목표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진 게 기능적 지역사회야.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다시 줄로 나뉩니다.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자, 요구 공동체는 뭐냐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자원 공동체예요. 그렇죠?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하고 얘네들 관계하고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비슷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고 해결하는 거. 근데 굳이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죠? 분명히 비슷해, 둘 간의 관계가. 근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좀 찾아봐. 한 명이라도 좀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이 나누는 이유 뭘까요? 응? 왜? 이거 두 개 분명 비슷해요. 하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해결해 주는 거야. 또 하나는 요구니까 문제지. 이걸 또 해결해 주는 거 자원. 차이점. 지원. 지원. 그러니까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문제 해결 공동체는 구조적 지역사회죠. 구조적 지역사회라는 건 뭐야? 시, 공간 공동체야. 그래서 결국 시간하고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나왔죠. 그러나 요구 공동체나 자원 공동체는 아니야. 시간하고 공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돼. 그냥 다른 공간이어도 돼. 다른 시간이어도 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해되시나요? 거기서 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야. 자, 감정적 지역사회는 이건 아주 쉬워요. 공통의 연고, 공통의 관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야. 그래서 소속 공동체는 자기가 소속한 장소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 서울 사람이야. 나 어디 강원도 사람이야. 또는 나 어느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게 소속 공동체. 그 다음에 특수흥미 공동체는 같은 취미, 같은 흥미, 같은 관심을 가진 공동체. 예를 들어서 목요 낚시, 목요일날 하는 낚시회, 또는 주말 등산회, 이런 것들을 우리 특수흥미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시나요? 예,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지역사회 종류,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 자, 세 개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 자, 요구 공동체. 예? 예, 그렇지. 요구 공동체 기능적이야. 자, 지정학적 공동체. 구조적 지역사회. 대면 공동체. 구조적. 특수 흥미 공동체. 감정적. 감정적. 특수 흥미 공동체. 감정적 맞지요? 그 다음에 소속 공동체. 감정적이야. 감정적.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 구조적. 자, 그러면 지감이 어디 속할까? 지감이. 지감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지감이 어디 속해? 구조적에 속해요? 지감이가? 감정적이지. 지역사회 간호의 미친클럽, 감정적 지역사회에 속하는 거죠. 그치?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하여튼 요거.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지정학적 공동체, 대면 공동체.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한. 자, 다시 한번 정할게. 보건소는 어디에 속한다? 조직에 속해요. 그래서,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누구 위주다?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한다. 이해하시면 돼. 하여튼 지역사회 종류 들어갔고요. 자, 세 번째. 자, 지역사회 기능에 대해서 들어갈까요? 지역사회 기능이에요. 결국, 지금 간호 대상인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만 아는데, 하나는 개념, 하나는 종류, 하나는 기능만 아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 기능입니다. 자, 지역사회 기능 어디 있냐면, 우리 책이 없다. 지역사회 기능, 어디 갔어? 죄송해요. 지역사회 기능이 없다. 없죠? 예, 다음에 제가 하나 해갖고 올게요. 기능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나 보네. 아니, 지역사회 기능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해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일단 끝났습니다. 지역사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 목표에 대해서 할까요? 자, 개념 들어갑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자, 이거 아까 우리 외웠었는데. 아까 우리 적정 뭐 어쩌고저쩌고 외웠었는데 뭐죠? 얘기해보세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예, 요게 지역사회 간호 목표예요. 자, 적정 기능이라는 건 셀프케어야. 셀프케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지역사회 간호 목표다 하시면 돼. 자,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사회 간호가 훨씬 폭이 넓어요? 지역사회 복원이 훨씬 폭이 넓어요? 복원이 단어라 있습니다. 이거 단어. 복원이 더 커요? 간호가 더 커요? 복원이 훨씬 큽니다.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큰 것에 간호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많아요. 하여튼,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복원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 복원의, 지역사회 복원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웠었던 거 있어요.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뭐였었는지 아세요? 혹시? 질병 예방.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또 하나, 수명의 연장.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게 지역사회 복원의 목표예요.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의 연장.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적정 기능 수준만 향상시켜주면 된다 하시면 돼. 그럼 요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 적정 보고는 질병 예방 건강 이거 뭐 1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위해서 우리는 적정 기능 수준만 향상시켜주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러한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책 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적정 간호의 목표 있고 거기 1번에 보건의 목표
열심히 쓰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발 쓰지 마세요. 쓰느라고 다 에너지를 쏟아 왜. 그다음 두 번째 간호의 목표. 그래서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있어요.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적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개인 행동,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보건의료 전달 체계. 요 일곱 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도 국회에 나온 적 있었습니다. 하여튼 적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곱 가지다. 달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는 오지선장에 쓰면, 나오면 쓸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역사의 간호의 목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활동. 자, 지역사의 간호 활동입니다. 자, 활동하고 단어가 비슷한데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 둘의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단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 이거 제가 그냥 말로만 해드리니까 여러분 하도 써서 그냥 느끼니까 예로써 들어드릴게요. 예로. 자, 일단 우리가 너무 살이 쪘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을 좀 뺄까 해요. 자, 살 빼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살 빼는 방법. 무슨 방법 있죠? 응? 운동요법. 또, 식이요법. 또, 요거밖에 없어요? 어, 수술요법. 또, 약물요법.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운동하는 요법, 운동요법에는 무슨 운동이 있어요? 어, 조깅. 또, 어, 살 안 빼봐서 몰라요? 또 뭐 있어요? 어, 수영. 뭐 요새는 권투도 하던데, 복싱도 하던데, 그치?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식이요법. 어, 채식. 또 요새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먹으면 살 빠진다면서. 그래서 이 한 가지 음식을 햄버거로 정한 거야. 아침, 점심. 아침 햄버거, 점심 햄버거, 저녁 햄버거, 간식 햄버거. 그죠? 또 먹고 싶을 또 햄버거. 그러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여튼 요거. 여러 가지 또 있을 거예요. 굽는 것도 있고요. 이게 다, 그 식이요법. 자, 수술요법. 뭐 전신수술, 뭐 아니면 지방제거수술, 또는 위를 아예 잘라내는 수술도 있어요. 위를 반통 딱 잘라버리는 거야. 하여튼 이런 게 전부 다 수술요법. 자, 약물요법 뭐가 있을까요? 뭐 살 빼는 방법, 살 빼는 약이 이뇨제인가 있을 거예요. 이뇨제, 대표적인 거, 이뇨제. 근데 요새는 강남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캡슐이 있대요. 살 빼는 약이라고 해서. 근데 요게 뭔가 했더니 여기 기생충 알이 있다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 이걸 딱 먹으면 몸속에 기생충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기생충이 내 몸에 피를 빨아먹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 살이 빠진대. 살 빼고 싶어도 이제 기생충 키우면 어떡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활동하고 수단하고 구분할게. 자, 살 빼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우리는 활동이라고 해. 활동. 감을 잡으셔야 돼. 감을.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있었지. 조깅하는 방법, 수영하는 방법, 이런 거, 굽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수단에 해당된다. 감이 오나요? 지금? 요거야. 활동하고 수단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살 빼는 방법이 네 개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 간호 활동도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개를 뺀 나머지는 몽땅 수단이야. 그러면 활동을 외울까, 안 외울까? 응? 외우는 게 나아, 안 해야 하는 게 나아? 어, 요거는 네 개밖에 없어. 그리고 수단은 나머지 몽땅 다야. 그죠? 아,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제가 느낀 점 잠깐 가르쳐 드릴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멍한 사람이 있어. 왜 멍해?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들어와. 어떻게 하지?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제가 수업할 때, 맨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가르치는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된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몽땅 다 끌고 갈 생각하지 마래. 하여튼 10%만 고개를 끄덕이면 그냥 넘어가야 된대. 10% 내가 한 22명 정도 되죠. 그럼 10%면 뭐야? 2.2명. 그치? 2명이 고개 끄덕이면 넘어가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버리는 카드예요. 제발 버림당하면 안 돼. 다 들어오셔야 돼. 큰일 났다, 멍해서. 자, 일단 활동. 네 가지 외우는 게 좋아. 그럼 나머지 몽땅 수단이에요. 자, 활동. 첫 번째. 직접 간호 제공. 직접 간호 제공. 자, 두 번째. 보건 교육. 자, 세 번째. 관리. 자, 네 번째. 쓸 필요 없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게 활동 네 가지. 나머지 몽땅 수단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기억사의 활동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수단이 슬쩍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는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지 감이 좀 안 잡힌다. 자, 보건교육이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단? 가정방문 가는 거죠. 가정방문 가서 보건교육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방문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교육은 활동이고. 그래서 활동 네 가지를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나머지 몽땅 수단이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가면 내과 있죠, 내과. 그죠? 그럼 내과는 뭐 하기 위해서? 직접 간호활동 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내과라는 게 수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직접 간호를 제공했잖아. 이건 활동이고. 그래서 활동하고 수단의 차이점만 아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한데 차이가 잘 안 된다. 그럼 요 네 가지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 직접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 지역사회와 연결. 그리고 나머지 몽땅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단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 있을까요? 뒤쪽으로 있을까요? 활동이 있구나. 6쪽에 보시면 직접 간호 활동, 간호 제공이지. 직접 간호 제공, 보건교육, 그 다음에 관리, 연계.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 그래서 나머지 몽땅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가로놓기 잠깐 해볼게요. 가로놓기. 우리 같이 합시다. 가로놓기. 자, 거기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할게요.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예요. 그런데 가로가 4개가 있는 거 보니까, 아, 4가지를 쓰라는 거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역동 상태를 말한다. 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예요. 위에 보기를 해드렸고, 일단 임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행복 모형, 하나 빠진 게 무슨 모형일까? 응? 무슨 모형일까? 대답해줘. 적응 모형. 이라고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미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많아. 자,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뭐라 그랬지? 예? 번하드. 자, 세 번째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래서 엄청 중요한 사람. 건강은 환경,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습관이라고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논드.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모형 중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란 그 체계 시점에서 가장 발달되고 성숙한 상태. 무슨 모형일까요? 네? 자, 체계 모형, 기능 모형, 발달 모형, 임사 모형, 적응 모형 중에서 무슨 모형? 응? 그 시점에, 그렇지, 발달 모형. 말 그대로 발달 모형. 근데 5번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간 거예요.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대의 상태.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역할이 나오면 무조건 8승이라는 사람이야. 8승. PARSON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8승. 사회적인 역할하면 무조건 8승이야. 그치?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을 입력하래요. 자, 지역사회 간호 대상 동그라미 안에 뭐 들어갈까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자, 세 번째 지역사회 간호 활동 네 가지죠. 한번 해보세요. 네 가지. 직접 간호 제공. 두 번째, 보건교육. 세 번째, 관리. 네 번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 그런데 저 하나만 건의할까요? 응? 자, 가로놓기에 답을 쓰면 가로놓기에 생명력이 있다 보다. 가로놓기에 거기다 직접 답을 쓰면 가로놓기로서의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럼 가로놓기는 아예 가로로 비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다니면서 그냥 보는 거죠. 다니면서 아 이거지 보면서 또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답은 어디다 써? 답은 뭐 아무데나 포스트잇에 쓰든지.
그런 게 좋겠죠. 아니면 뒷장에 쓰든지 옆에다 쓰든지 그런 게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의 분류예요. 지역사의 분류 옆에다가 다 보기 써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 교류가 빈번해서 소식이 쉽게 전달되고 사람들 간의 친근감과 공통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예, 대면 공동체. 옳지. 대면 공동체. 자, 두 번째입니다. 합법적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 그러지. 지정학적 공동체. 자, 세 번째입니다.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 예, 문제 해결 공동체. 시공간이니까 구조적 지역사회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은 취미, 같은 흥미, 같은 관심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특수 흥미 공동체. 아, 그러니까 저 심심하니까. 자, 구조적, 기능적 지역, 구기, 감. 세 개 기억하시죠? 그 중에 대면 공동체 어디 속해요? 대면 공동체. 구조적. 자, 지정학적 공동체. 구조적. 문제 해결 공동체. 구조적. 특수 흥미 공동체. 감정적 지역사회. 예, 이것까지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제가 지역사회 기능 깜빡이 짚고 안 갖고 왔는데, 요게 있습니다. 요거 갖고 해결이 될 거야. 자, 지역사회 기능. 그 옆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상부상조 기능. 그래서 모두 다섯 개 있거든요. 이 다섯 개를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럼 뭐냐? 그 밑에 가로놓기 제대로 잘 짝짓기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 정도로 끝이 납니다. 자, 짝짓기. 자, 첫 번째. 지역사회 차원으로 특산품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을 유지하는 등의 자립활동. 뭘 것 같아요? 특산품 개발하는 거. 강화도에 가면 인삼이 유명해. 뭐 울릉도에 가면 호박엿이 유명해. 이거 무슨 기능? 응? 무슨 기능? 지역사회가 돈 버는 거죠. 무슨 그를 이게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자, 두 번째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을 수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할아버지 만났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하고 쓱 지나가. 그럼 할아버지가 이놈 어디서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해 하면서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 무슨 기능? 이게 사회화 기능이에요. 지금은 사회화 기능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혼내면 여러분들 어른이니까 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사회화 기능이 진짜 없어요. 그치? 자,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인 가치, 행동 양상 등을 새로이 창출하고 유지 전달하는 기능. 이게 뭘까요? 응?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걸 다시 전달도 해준대요. 아, 죄송해요. 3번이 사회화 기능이 막 사회화 기능. 맞나? 이거 3번도 사회화 기능인데. 그리고 2번은 뭐예요?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거. 이게 통합 기능. 그렇지. 사회 통합 기능. 2번이 사회 통합. 3번이 사회화 기능.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내 질병, 사망, 실업 등 경조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야. 뒷집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엄마가 밤새 가서 도와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상부상조 기능.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2번이 사회 통합이 아니다. 죄송해요. 계속 그러네.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헷갈리지? 자, 2번은 뭐냐면 자, 어른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했어요. 혼났어요. 무슨 기능 같아요? 3개 중에. 다섯 개 중에.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상부상조 기능. 사회 통제 기능이지. 아, 사회 통제입니다. 2번이 사회 통제야. 그 다음에 5번은 자, 지역 내 주민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치장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반대하지. 몽땅 모여서 우리 절대 우리 지역에 쓰레기 처치장 좀 안 돼라고 막 데모를 해. 이거 무슨 기능? 이게 사회 통합 기능이에요. 사회 통합. 자, 다시 한번 다섯 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1번이 뭐라고요? 경제적 기능. 그다음에 2번 동네 만났을 때 할아버지 만났을 때 인사 안 하고 혼나는 거 사회 통제 기능이야. 세 번째 가시면 그 지역사회에 가면 그 지역사회에 만의
특수한 어떤 지식이 있어요. 특수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고 이거를 유지도 하고 전달도 하는 거. 이게 무슨 기능? 사회화 기능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 상부상조 기능. 다섯 번째는 주민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공동으로 노력하는 거, 사회 통합 기능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게요.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까 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적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개인의 행동 요인 있었나요? 몰라. 책이랑 같이 봅시다. 책이 어디 있었냐면, 책의 5쪽에 있을 거예요. 자, 개인의 행동 요인 있나요? 예, 있어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있지요. 환경적 요인 있지요. 사회 문화 요인 있어요. 결국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에 저는 쉴 거고 여러분들 뒤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예, 뒤에 있지요. 15쪽에 있지. 15쪽에 우리 책의 15쪽에 핵심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아셨죠? 좀만 쉴게요.